바닥에 이런 돌들이 깔려있잖아요. 이 지형에서 이런 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있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대가 여기는 또 다른 데보다 이렇게 불뚝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지도의 문화재 행정 확대 계획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가지도에 매장 문화재 집회사 비용의 국비 지원 한 해를 들어보면요. 국비 지원 소규모 발굴 요사 지원 확대, 발견 매량의 매장 문화 발견 신고시 이런 것들이죠. 향후에는 시골 요사도 전액 다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 입장도. 요 보존대책 뭐 경주나 부여 쪽에서도 지역적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매장 문화에 관련돼서 현행 법령에 대해서 올바른 뭐 이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적어도 지표에서 분명히 한해서는 법령부터 시작해서 실무하고 보호 작성까지.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원고를 작성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으신 곳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넓은 강역 단위의 자연 환경을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조사 지역을 여기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조사 지역에 포함된 그 지자체 행정 구역 단위로 보통 기술을 하시죠. 그래서 전체 지형, 광역 지형에 대한 그 원고를 기술을 하시고 그리고 조사 지역 중심으로 주변 약 2km 일대 예, 그 준광역 지역이라고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 2km는 우리가 그 주변적 도면을 작성할 때 그 보통 1대 25,000도를 쓰거든요. 그때 조사 지역 주변으로 반경 2km가 기준이 됩니다. 25,000도 사용하시면.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 드렸고요. 이때는 이제 세부 수계나 이제 조사 지역 주변에 2km 일대 뭐 세부 수계나 산계 또는 뭐 주제도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세부 지형 단위를 기술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불착이 없이 현재 상태에서 매장문화재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의 특성상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단별로 매장문화재 분포나 유적의 입지에 대한 이해, 지식, 경험, 그다음에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조사 일정 내에서 그 면적이 넓은 경우에 그 방대한 범위 지표조사를 완료하려면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그 사전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조사 나갔을 때는 조사단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뭐 하염없이 다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사전조사를 통해서 먼저
어느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차량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디에서 만나서 또 이동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들이 사전 조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은 제자리에서만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수습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별로 조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출발하실 때 저희가 따라가요. 갈아서 엎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부터 근데 어차피 이게 그래서 많이 첫 번째 1번 사진은 여기 포인트 합천 이렇게 내려 찍는 걸로 경계잖아요. 경계, 그렇죠? 네. 경계이고 아까 제가 PPT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저쪽 구릉에서부터 경사져서 내려오는 지형인데 경사를 이용해서 여기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 하천까지는 거의 평지잖아요. 보시면 바닥에 이런 돌들이 깔려있잖아요. 네. 이 지형에서 이런 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있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리고 지대가 여기는 또 다른 데보다 이렇게 굴뚝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가 훼손된 지형인지 지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판단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건 이제 여기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로 건너 연결되는 부분부터 떨어지는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판단하시고 훼손된 것 같다 그러면 훼손된 근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주시고 원지형 같다 그러면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복부가 떨어진 다음에 틀려요. 복부가 지금 이어지는 거에 관계. 여기 같은 경우도 땄잖아요. 원래 있던 주방에 여기 대금 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복부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저기 들어가셔서 뭐 지역도 지지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하면 되겠어요. 평소 이제 지표 조사에 대해서 거의 몰랐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어떤 절차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좀 보고 생생하게 잘 느낄 수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 와가지고 법적인 절차라던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 유익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표조사나 이런 걸 나가게 된다면은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나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는 길이 맨날 막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제 법적인 것들과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서 오늘 이제 실습 시간을 가졌는데 자리에 앉아서 지도로만 보던 것들과는 달리 직접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런 실습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신라시대 구분의 어떤 위치적 특성, 가야시대 구분의 위치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형과 연관시켜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의 그 고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이쪽에 보면은 이 통치자의 어떤 그런 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위치에서 다른 지역을 보는 것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보는 것이 이제 다 가능한 그런 입지를 선정해서 고분이 설정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런 수치 지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표조사 실무 교육인데 지표조사는 저희가 매장물 조사 기한 요원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바탕이 되는 그리고 조사의 방법 중에 가장 처음이 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교육은 법령부터 그리고 지표조사 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차 그리고 현장 실무까지 총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기관 요원들이 실제 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실제로 일정한 역할 분담만 했을 텐데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지표조사 분야의 특정 분야만 했을 텐데 전반적인 법령부터 시작해서 실시 절차와 방법 그리고 보고 작성 그리고 현장 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번 조사의 큰 목적이 되겠고 조사 요원들한테도 이러한 조사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문화재 행정 조치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선에서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